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이 예뻐야 여자냐. 전부터 빼야 되지. 전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키는 좀 성형을 안 되죠. 신발만 바꾸면 됩니다. 네. 하림스님의 예외이시겠습니다. 눈이 아주 크셔가지고. 조금 줄이고 싶어서. 네. 손톱에 뭐 하나만 놔도 이것만 뜯어도 뭐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거 막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마취해선. 어, 그래. BTN을 통해서 좋은 스님을 네 분이나 알게 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좋은 스님이 네 분이 아니고 세 분 불러서 한 분 아니에요. 조금 전에 하림 스님 말씀 해주시려고 했던 거 굉장히 궁금해요. 그 ARS인가 그거 안 들어오면 우리 그 제작비가 없어서 문 닫는, 문 닫는 거잖아요. 오늘의 사연을 오늘까진 갈 수 있어요. 무슨 교장 선생님 정치듯이 교장 선생님보다 더 멋있지 않나요? 어울리진 않았어요. 제가 새삼스러웠어. 좀 난 깜짝 놀랐어. 좀 땅땅 치길래. 하여튼 네. 이 오래된 이런 그 물건들을 막 보고 하니까 이 과거로 이렇게 돌아온 것 같아서 마음이 푸근해요. 네. 하여튼 그런데 어제 동지들은 잘 보셨나요? 법회?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면 네. 네. 동지하면은 동지를 다음 해로 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환갑. 네. 환갑. 네. 네. 진갑을 앞두고. 네. 근데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동지가 뭐예요 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그래서 동지하면 스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나 찾아보고 여기 네. 여기 물어보십시오. 아, 교장 선생님. 아이고 이거 참. 그 우리가 이제 동지라고 하면 절기상으로 볼 때 사실은 한 해의 마무리이고 새해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쩌면 동지가 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하루의 시간으로 보면 밤 12시가 동지인 것 같아요. 작은 설이라고 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은 입춘이고 그리고 이제 해가 뜰 때가 새해 설날으로 이렇게 연결이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밤이 제일 긴 동지에 그 어둠이 제일 짙으니까 모든 잡귀들이 제일 많이 설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잡귀들을 다 잠재우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오기 위해서 세시풍속으로 이런 잡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붉은색 팥죽을 쏘아서 먹기도 하고 또 집안 직접 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찌 보면 그 모든 액난을 다 없애고 새로운 어떤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이 컴퓨터로 리셋을 시키는 거죠. 한 해를 완전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보면은 어릴 때 이렇게 할머니께서 팥죽을 끓여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대문 밖에도 내놓게 하시고 화장실에도 한 그릇 떠다 놓게 하시고 참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 화장실에 팥죽을 왜 떠다 놓지? 이랬는데 뭐 대문에는 뭐 그러한 또 신들이 산다. 뭐 화장실 같은 경우에 칙신이 살고 있다. 그래서 지나고 와보니까 아 그런 것들이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림 스님이 오늘 뭐 가져온 게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요? 그 예쁘다. 삼재? 삼재를 이렇게 그 상징을 삼재? 예, 삼재를 막아주는 그런 부적의 의미가 있는가 봐요. 수재, 그래, 뭐 화재, 예, 예, 예. 풍재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하나씩 선물로 나눠주는
봉지 때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리 스님도 삼재 떠내려가지 말고 올해 우리는 무사하게 잘 이게 괴벌 주문이라고 하여튼 세시봉수 이런 거 저쪽으로 난, 먼저 난 적어줄게. 따로 내가 줄게. 난 적어달라니까. 이게 아마도 어린 아이들에게 그 액막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네, 액막이라고 해서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달고 다녔던 그런 네. 기억이 나요. 저희도 이제 그 동짓날 그 온 동네에 이제 그 팥죽을 집집마다 이렇게 갖다 줘요. 팥죽을 이제 사람들이 먹고 아까 그 뭐 무슨 기 악기 잡기가 이제 그러니까 온 동네 팥죽 먹고도 사람이 돌아다니면 잡기가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 동네에는 적군을 못 합니다. 저희가 이것까지 달고 다닌다면 아무 걱정이 없겠습니다. 네. 근데 거기 하나 더 보태면 이 동지에는 이런 것을 통해서 액난을 없애게 하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옛날에는 버선도 만들어서 어른들에게 드리고 또 내복도 만들어서 드리고 이런 풍속도 있었어요. 이건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은 딱 팥죽만 남았는데 이제는 이런 문화를 우리 절에서도 앞장서서 살려서 마치 부산불교연합회가 팥죽 나누기 행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좀 정착이 되면 금방 얘기했듯이 이제는 뭐 양말을 나누기로 발전하든지 진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곳으로 가면 좋겠다. 이게 삼재다. 네. 삼재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니까 부처님 법 잘 믿고 기도하고 자기 마음 보살피면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교장 선생님 훈시 끝. 네, 교장 선생님 그 가르침 들어보면 그 동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형식으로서만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동짓날 뭐 팥죽 먹는 날로만 너무 단순하게 형식화된 것 같은데 정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내복도 나누기도 하고 팥죽이 원래 온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그 삿된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팥죽이라지만 어떤 조상님들의 지혜는 어쩌면 우리 추위를 이겨내는 그 몸에 온기를 더해주는 그런 지혜들이 담겨져 있었고 또 그것을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매번 이제 나누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민물들한테도 집안 구텅이 귀퉁이에다 놔서 이제 그 민물들도 좀 먹을 수 있게 하고 또 아울러서 뭐 장갑도 나누기도 하고 버선도 나누는 거 보면 그 우리가 지켜온 그 절기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그 지혜의 전승 같아요.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지혜가 동지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유산된 거지. 우리 너무 요즘 형식만 치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반성도 드네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스님 말씀하시는 빨간 내복 나누기. 빨간 장갑 나누기. 네. 아무튼 이제 절에서는 뭐 1년 행사 이제 동지를 마치면 이제 1년을 마치고 이제 설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그 시간인데 아마 모든 절들이 아마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런 의미를 되새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신 우리 전국 사찰 스님들, 신도들을 위해서 희망과 격려와 응원 모든 것을 모아서 큰 박수로 우리 박수가 좀 시원찮아요. 스님 안녕하세요. 우선 제 고민을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를 드릴까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몸과 마음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답하시겠죠.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그 중에서 마음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이런 제가 왜 이런 엉뚱한 질문을 드렸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성형수술을 하고 싶은데 엄마는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하십니다. 엄만 지금 그대로가 예쁘다면서 자연미가 제일 좋다고 하시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예쁘게 태어난 사람들은 자연미가 좋을지 몰라도 불완전하게 태어났다면 인공적인 방법으로라도 자신을 가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아름답게 표현하려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저는 거울을 보면서 저의 작은 눈과 나주코가 늘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꼭 예쁘게 수술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성형 중독자는 아니에요. 얼굴 전체를 완전히 고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볍게 부족한 부분을 손봐서 예뻐지고 싶은 건데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스스로 자신을 아름답게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시지만 그건 몸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엄마의 생각 때문은 아닐까요? 성형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가꾸려는 제 생각이 정말 잘못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서로 살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네. 어디를 고치면 더 좋아하실까 네. 지금. 저도 그거 보고 있었어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그 생긴 것에 대해서만큼은 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찬성하는 편이에요. 의학의 기술을 이용해서 완전하게, 네, 완전하게 뭐 얼굴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코가 조금 낮다면 항상 그 코가 낮은 분들은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손을 대어서 그 마음을 없애고 자신감을 갖는다면 또 눈이 뭐 작아서 눈을 좀 크게 만들고 싶다. 하림 스님의 예외이시겠습니다. 눈이 아주 크셔가지고. 조금 줄이고 싶어서. 네. 근데 그런 어떤 본인의 약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면은 저는 참 좋은데 말하자면 중독된다는 건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네. 뭐 얼마 전에 버스 광고 있지 않습니까? 별의 변해서 온 그대. 변해서 온 그대. 또 그 비포 애프터 사진들을 이렇게 대비시켜 놓고 사진을 보면 정말 그 성형하고 싶은 욕구 생길 것 같아요. 뭐 가끔 이렇게 사진에서 비포 애프터 사진 이렇게 대비해서 보면서 야 누구라도 성형하고 싶어 하겠다. 손님 전부터 빼야 되지. 아 요즘 그러잖아도 자꾸 그 거울 볼 일이 많아졌어요. 그 TV 뭐 화면이 잘 나오니 안 나오니 이런 얘기 됐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그 거울을 볼 일이 많아지면서 전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뭐 귀가 좀 더 컸으면 어쨌을까 코가 좀 높았으면 어쨌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들기도 합니다. 키는 좀 성형을 안 되죠. 신발만 바꾸면 됩니다. 네. 모든 건 하림 선생님한테 물어요. 아, 요즘 뭐 그 성형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고 대세라면 뭐 젊을 때 한두 번 해보는 것은 그건 그냥 유행가를 한번 따라 부르는 것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관상보다는 심상이다. 심상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은 심상,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인데 특히나 이제 직장에 그 면접을 보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그냥 멋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현실의 문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중독이 아니라면 그것은 자기의 어떤 자부심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건 같다. 근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형하시는 분들은 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여기 요 손톱에 뭐 하나만 놔도 이것만 뜯어도 뭐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 막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마취해서는 아 그래요? 저는 한 군데 했어요. 그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앞에 이가 두 개가 그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심해가지고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게 하나가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마음대로 웃기가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왕에 하는 김에 이제 그러면 뭐 좀 덮어 씌우는 거 있잖아요. 갈아가지고 그 지금 이빨이 앞니가 좀 커졌는데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이제 대충 막아놓으니까 그 뒤에는 그거에 대한 생각이 놓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웃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게 그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인에게는 그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게 있는데 수행으로 그거를 놓아 보려고 상당히 노력해도 그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도 꼭 그런 게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는 부분이 꼭 있으면 한 분 뭐 이렇게 해도 좋을 생각이 들고. 아림 스님 그 저 매력 포인트가 이렇게 살짝 웃을 때 보이는 치아인데 그게 고친 치아네요 그러면? 약간의 포장을. 네.
그 아까 대충 한 게 아니라 제대로 했어요. 안 그랬으면 우리 못 볼 뻔했어. 아 그래요? 네. 하여튼 뭐 좋다는 얘기죠. 네, 아주 잘 됐다. 아, 네. 그 내가 이제 신행학교 강좌 시간에 가끔 이런 얘기 합니다. 이제 제가 미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나누다 보니까 얼굴이 이쁜 사람은 누군가로부터의 관심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소가 아름다워야만 그 사람들을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하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얼굴이 예쁜 것은 타고나야 되거나 또 그 얼굴이 예쁘기 위해서 뭔가 성형을 통해서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돈도 많이 듭니다. 견뎌야 하는 감당도 많아지는데 그러나 미소를 아름답게 하는 일은 돈도 들지도 않고 또 타고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자신의 외모를 고쳐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아름다워질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해보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선택해 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불편함이 있다면 고쳐보는 건 두 번째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초 스님의 미소선? 미소선? 미소선 상이 아니고? 아니 선. 아 그래? 얘가 요즘 기가 약한 이해합니다. 근데 미소선의 최대 피해자가 저예요. 라고 스님이 그 말하고 나서 우리 신도들이 왜 안 웃냐고 자꾸 그래서 내가 최대 피해자예요. 근데 결국은 내가 최대의 수혜자가 됐어요. 그 소리 듣고 조금이라도 웃어보니까 좀 웃는다고 그래요. 실진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우리 심산 스님하고 대만 불광사를 한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성운 큰 스님께서 그 액자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가 그때 그 액자를 사진으로 찍어와서 가끔 이렇게 사용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용서이고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사랑이며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감사이고 또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행복이다. 이런 글을 써놓으셨는데 이렇게 이제 미소를 찬탄하는 네 가지 그래서 미소사찬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가끔 법회 때 이렇게 같이 합성도 하고 합니다. 한번 그거 좀 적어 나중에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자, 나중에 받고 다음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아 그래. 저는 제 며느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며느리는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격도 똑부러져서 첫눈에 제 마음에 쏙 드는 아가씨였습니다. 아들에게 아주 좋은 아내가 될 것 같아서 남편과 저는 결혼을 승낙을 했고 작년에 한 식구가 되었지요. 그런데 자기 주장이 확실한 며느리의 성격이 세월이 지나면서 가끔 저에게 상처를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맞벌이하는 아들네가 바쁘게 사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 낮에 잠깐 아들 집에 들러 밑반찬과 김치를 넣어주려고 왔는데 그날 밤 바로 며느리가 전화를 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없을 때 집에 오지 마세요 하면서 자신의 사생활을 방해받는 게 싫다는 겁니다. 저희들 사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서 반찬을 해다 준 것뿐인데 많이 서운하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런가 보다 싶어서 그때는 그냥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또 한 번 사건이 생겼어요. 아들이 계단에서 발을 다쳐서 기부스를 하고 있다기에 마음이 쓰여서 꽤 좋다는 곰국을 끓여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지요. 제가 집에 가면 불편해하니 퇴근길에 들려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곰국은 기름진 음식이라서 콜레스테롤이 높다면서 어머님 마음은 알겠지만 앞으로는 부탁하는 일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냥 제가 마음을 접어야 한다는데 이러다가 아들까지 멀어지는 건 아닌지 아들 내외를 바라보는 마음이 점점 불편해집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좋은 말로 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며느리고 정이 없는 고부간의 정이 전혀 없죠. 네, 좀 삭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스님들 혹시 그런 말씀 아세요? 며느리들은 시금치도 먹지 않고 시청앞도 지나가지 않는다. 네, 요즘 그 젊은 보살님들 사이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왜 시자 들어간 게 싫을까요? 좋아서 결혼했었는데. 네. 며칠 전에 어느 신도님에게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장단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가정에서 그 같이 지냈대요. 시어른들하고. 근데 이제 어느 분이 그 아이를 키울 때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애 하나 나가지고 아이 키우는 법을 모르고 그 막 팔이 이렇게 붙도록 애 내 안고 있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 시어머니 이쪽에 반대쪽에는 시어머니하고 시어른 같이 사니까 이 시어머니가 거의 아이를 키워준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아이의 키울 때 고통스러웠던 걸 들으면서 아 나는 저런 그때는 힘들지만 추억이 없었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게 해주니까 한 두세 명을 이제 잘 키울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이제 좋은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세월이 지나봐야 알아. 세월 지나도 쓰는 건 몰라. 뭐 부부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뭐 그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되어져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엄청나게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뭐 대가족 속에서는 큰 집에서 그 시어머니와 또 여러 며느리들이 한 집안을 이루고 살기도 하고 또 한 집에 살진 않는다 할지라도 1년 동안 만나야 되는 시간들이 훨씬 많았죠. 지금보다도 공식적으로 만나줘야 되는 시간들, 아버님 생신이라든가 제사라든가 뭐 제사도 워낙 많았었으니까 그래서 그 갈등이 일어날 소지들이 훨씬 지금보다 많았을 텐데도 그 느끼는 감도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세상이 변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마음들이 많이 변해졌고 지금 이 사례는 우리 시어머니가 이제 불편한 거죠. 나는 잘해주고 싶은데 나는 막 도와주고 싶은데 이제 며느리가 싫어한다. 여기에 대한 갈등인 거 보면 참 그 세상이 변한 속도도 있지만 사람들도 많이 변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입장이 다 다른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느끼는 입장들은 대개 시어머니 입장들. 그게 이제 우리 사회 속에 통념처럼 남아있는 이제 어른의 입장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며느리 입장이라고 하면 또 입장은 또 반대가 되니까 또 상황은 또 달라질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 그 예를 들어서 방학 때 친척 집을 갔는데 친척 집에서 뭔가 이렇게 밥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밥을 먹으라고 하는데 그 집에서는 오랜만에 왔으니까 좋은 마음에 밥을 많이 먹으라고 많이 떠놓고 심지어는 이제 국이나 이런 데 밥을 막 떠넣어줬던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으로 봐서는 진짜 마음을 써주는 거고 배려하는 거고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는 아 이거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는데 이거를 계속 관심과 사랑이라는 입장에서 갖다 주니까 이건 너무나 불편하고 어찌 보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시어머니라는 입장에서는 뭐 물론 좀 섭섭함도 있고 또 며느리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과도한 어떤 관심이 진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부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또 그런 과거의 어떤 어릴 때 그 추억을 대비해서 보면 일면 또 이해는 되는데 어느 쪽에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달라지는 부분이다. 그래서 가정도 병이라고. 며느리 관점에서 주석 씨님께서 좀. 며느리 관점. 오늘의 며느리가 된 기분으로.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 서운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오늘 얘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걸 해주면 좋을까. 그래서 관심과 친절이라는 것도 그 상대가 조금 전에 심선스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나는 조금 먹고 싶은데 너무 다정도 병이 되어서 과하게 줘버리면은 그게 오히려 맛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사랑도 그렇고 관심도 그렇고 그 사람에 맞게
우리 시어머니 입장에도 반대로 그 자부님이 또 시어머니를 굉장히 귀찮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너무 사랑이 지나쳐서. 그런데 조금 배려해주고, 아,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 어느 정도 그 사랑도 약간의 절약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충분히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러다가 또 시어머니들께 제가 또 혼날 것 같은데요. 네. 젊은 이 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알고 있지만, 그 어른들의 사랑을 알고 있지만은 귀찮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또 너무 과한 사랑. 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대가족으로 살 때는, 네, 형제들끼리 이렇게 그 치이면서 스스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뭐 가족 규모가 작아지면서 서로 자기 주장을 이렇게 굽혀내는, 굽히지 않고 또 자기 주장을 드러내는 일이 너무 이렇게 강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이 가졌던 세대들의 어떤 그 생각과 지금 며느리들이 갖고 있는 세대의 생각이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아마 이런 갈등도 일어나게 되고. 세대 문화가 이제, 네, 다 다른데, 다르죠. 그 다른 세대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시어머니 준비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세대의 문화는 분명히 그 관심과 배려, 끊임없는 이런 사랑. 근데 또 지금 세대는, 옛날에는 제일 먼저 집을 샀지만 지금은 제일 먼저 차를 사는 세대가 됐잖아요. 그럼 이렇게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왔으니까 변화 자체는 불가피하게 흘러가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조금은 이제 감안하고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에 오는 신도들한테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들 데리고 왔을 때, 그 이 아이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건 결혼하기 전까지니까 불과 길질 않다. 그러니까 그때 더 많은 걸 공유하고 더 같이 이 추억을 만들어라. 결혼시키고 난 이후에는 어찌 보면 그저는 살림이, 네, 다르니까 이제 그것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런 지금 어떤 어머니의 그 배려가 오히려 스스로의 병으로, 아픔으로 다가오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경험으로 일어나지만, 이 시어머니도 그렇고 이 상담자들도 그중에 좀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들을 좀 이렇게 선택해서 그걸로 자기 삶을 살아가면 좀 더 이렇게 좋은 길로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서. 스님은 안 해도 되고 할 수 있는 얘기만 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생각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어디 전화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래서 전화하려고 한 통. 네, 이건 뭐 방송 중에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지난번에 세상만사 방송 중에 해야 또 세상만사 인기가 더 올라간다 해서 그때 한 통 해놓으려고. 네. 이게 몇 번 해야 돼? 060 800에 7000번. 7000번. 네. 한 통 했다 오늘도. 네. 아이, 저도 알고 있지만 스님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아, 이건 입력을 안 해놔서, 네, 자꾸 어떨 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제 입력해놨으니까. 불교TV 네, 방송 포교 후원. 연락 한번. 네. 060-800-7000번. 네. <박수 치러 이까지 뛰어. 웃음> 그래서 이제 그 세상만사의 시청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와, 그래요? 세상만사 화이팅! 아, 그리고 지금 저희 세상만사 앞으로 시청도감이 많이 도착했는데요. 제가 스님한테 지금 전해드렸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 감흥을 한번 느껴보시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만사
있어요? 아직 하나 있어요. 아, 예. 좀 이따 얘기할게. 박경자 난 이내용보다 하림 스님이 조금 이따 얘기한다는 내용이 더 궁금한데 어떤 얘기를 하실지 그래도 빨리 읽고 빨리 들어볼게요. 그동안 나만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방송 보면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편지 사연 보내신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건 누구나 느끼는 부분일 거예요. 부처님 경전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어둠 속에서 혼자만 어둠 속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 힘들까? 그래서 아침 새벽에 빛이 확 들어오는데 보니까 옆에는 많은 다른 사람과 생명이 있더라는 거죠. 각자 각자는 자기가 느끼는 어떤 감정들을 본인만의 감정이고 본인만의 힘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주변에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그런 경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더러 힘들어하면서도 자신의 체면 때문에 다 말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게 필요한 게 아닐까.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세상 만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네, 시청률이 아주 하림 스님 네. 할 말이 있었는데 그거 네, 높다고 하는데 제가 좀 더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방송이 참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구나,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 한마디 그리고 전달해드렸을 때 받아들이시는 우리 BTN 시청자분들의 어떤 그런 마음 조금 더 헤아리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전에 하림 스님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굉장히 궁금해요. 이제 시간 지나가고 이제 아니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신도분들이 아니 이제 불자들이 스님들이 어려운 존재로만 다가왔었대요. 근데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스님 사례를 들어서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그 얘기를 좀 해주려고. 그 이제 스님 절에 그 어떤 법회가 있어 갔는데 처음 온 사람 일어나보라고 해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앞으로 나오라 하더라네. 그 나가니까 이제 뭐 처음 왔으니까 얼마나 긴장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갖고 나오라 하면은 좀 잘해줄 줄 알고 나갔는데 뭘 주는데 딱 부처님 인상 아니 그 이제 아무 표정이 없더래요. 주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더 긴장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끝나고 나갈 때 이제 또 떡을 나눠줄 때도 직접 나눠주더라네. 그래 예예예. 예. 그래 그때도 이제 조금 그래도 먹을 거 주니까 좀 표정을 좋게 할까 했더니. 또 이제 딱 주더래. 그래갖고 그 이후로 우리 스님은 굉장히 엄숙하고 근엄한 걸로만 딱 인식이 된 거예요. 근데 TV에 보니까 이렇게 농담도 좀 하시고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대요. 저런 면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감동을 했다고 저한테 신고를 하더라. 지난번에 그 얘기했을 때처럼 그 톰과 제리에서 불독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잘 모르고 보면 겁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알고 보면 웃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난 사실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미지를 그렇게 쓸까요?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지. 그런 면에서는 우리 저 BTN 세상 만사 제작팀에게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네. 준 것 같았어요. 제일 덕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감동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감동할 때 이제 BTN 우리 저 세상 만사 홈페이지에 딱 들어오셔서 아름다운 사연도 좋고 힘든 사연도 좋고 또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은 사연도 좋고 여러 가지 사연을 같이 그 다시 보기를 눌러서 보시면서 사연을 남겨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방송을 하는데 더 힘이 되고 거기다 한 가지 더 보탠다면 아 격려 위로 생각날 때 그냥 전화기 딱 켜가지고 060-800-7999
7000. 내가 외우셨어요? 외웠어요, 내가. 네, 진짜. 지금 자막 나가고 존경스러워. 있는 엄마. 네. 이렇게 누른다면 아마 이 하림 스님이 더 굉장히 네. 더 신나고. 저 BTS 식구들 좋아할 말은 혼자 다 해요. 네. 우리가 좀 딸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큰일 났네, 이거. 그 ARS인가 그거 안 들어오면 우리 그 제작비가 없어서 문 닫는 거잖아요, 그죠? 문 닫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일단 오늘의 사연은 오늘까진 갈 수 있다. 오늘은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하죠. 날씨가 어떤 내용일지 모르지만 일단 감사부터 시작됐네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네요. 부산에서 안경수님이 보내주신 편지인데 모두 안녕하세요. 스님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용기를 얻고 싶어서 이 사연을 보냅니다. 얼마 전 동창 모임이 있었는데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친구들이 나이가 드니까 하는 얘기가 다 비슷합니다. 애들 얘기, 마누라 얘기, 회사 얘기, 부동산 얘기. 처음엔 죽는다고 힘든 소리를 하는데 듣다 보면 은근히 자기 자랑입니다. 이거 많이 하죠. 기죽지 않고 싶어서 그러겠지 하면서도 다들 성공한 것 같은데 저는 내세울 게 없네요. 나도 일만 하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쩔 수 없이 사는데 격차가 생기고 내 모습이 초라해 보여서 기가 죽습니다. 스님,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느 순간 제가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편지 보내주셨습니다. 뭐 어쨌든 뒤에 내용도 이제 말씀 나누겠지만 진짜 감사합니다라고 아주 큰 글씨로 이렇게 그 표지를 만들어주셨어요. 저게 그분 글씨예요? 그 표지는 어쨌든 그분이 아니, 글씨인 거죠. 감사합니다. 필체가. 그 편지지에 필체가 인쇄되어 아니. 있는 거예요. 아, 인쇄되어 있는 거예요? 네. 세상을 조금 더 알아야 세상 만사 같아요. 그냥 세상 만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연을 보니까 스님들도 만나면 이렇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강원 모임, 뭐 학교, 대학 그 모임 뭐 가서 보면 처음에는 반갑다 하고 뭐 살아가는 얘기 하다 보면 스님들도 똑같이 어떤 불사했고 뭐 지금 내가 어떤 활동 하고 있고 나도 듣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내가 문득 그 초발심 작용문에서 배웠던 건가요? 비불지연이면 불언하고 비불지행이면 불행하라. 부처님의 말이 아니면 하지 말고 부처님의 행동이 아니면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인데 방금 스님 말씀했을 때처럼 도반들끼리 만나거나 또는 이제 우리 스님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 이제 이제 신도님들이 불자님들이 배석을 하면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님들도 그런 얘기예요. 스님들도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들을 때가 많이 있어. 그때는 뭔가 좀 들킨 것 같아서 사실은 좀 화끈하고 해요. 아까 해남사 불사 찬탄을 했는데 취소해야겠네. 왜? 그게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어떤 이것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뭐 이렇게 사는 거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마음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이게 자등명, 법등명이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 자신에게 비교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 자기 자신에 충실한 그 삶을 살고 그 충실함의 바탕에 법,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가져가야 된다. 이게 부처님 마지막 말씀하신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거는 반드시 불행하게 돼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미타 대부를 조성하고 있는 그 신도들이 우리는 부처님도 크고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크다고 하고 돌아서면 또 누군가 더 큰 것을 했을 때 우리는 두 번째가 되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박탈을 당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부처님을 이렇게 거룩하게 모셨어요. 이렇게 하듯이 각자의 삶이 전부 다 소중하고
부처님도 스스로를 갖다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지하라고 했듯이 이런 그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항상 우리가 비교한 속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 옆집을 바라보지 말고 자기 자신의 삶에 충실했던가 안 했던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대보를 보면서 또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죠. 언젠가부터 그게 중생의 그 마음인가 봐요. 우리 사회가 그런 그 비교 경쟁을 좀 더 많이 조장하고 있어요. 뭐 다리를 하나 놔도 세계 최대의 다리, 뭐 세계 최고의 높이의 네. 건물, 세계 제일의 부자, 심지어는 뭐 종교에서도 세계에서 제일 신자를 많이 건드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의 교회, 또는 뭐 부처님을 모시는 데까지도 세계 최대의 대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계 최대가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뭐 그런 것을 많이 조정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잘 산다는 기준이 이런 물질적인 것에 대한 그런 눈밖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에 대한 것이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어떤 평정. 우리 저 뭐 부탄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난하지만 행복 지수 높은 나라의 어떤 비교를 본다면 이렇게 막 눈에 보여지고 또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정말 최고가 아니라면 모든 사람들 다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고 위축되죠. 그래서 마음의 어떤 안정감을 잘 사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크게 보면 자기 행복을 위해서는 시선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바라보면 그냥 그런데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쳐다보는 순간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을 내려다보면 자기가 어디에 있든 행복한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은 내가 어떤 시선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어찌 보면 앞에만 우리가 시선이 좀 고정되어 있지 않을까. 옆에 보고 또 뒤에 나보다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도 뒤로 돌아보면 앞에보다 훨씬 긴 게 사실은 뒤거든요. 앞은 피라미드식으로 어차피 앞은 좁아지게 돼 있고 사실은 얼마 소수인 거죠. 이제 사실은 더 많은 그 사람들 동료들이 옆에 뒤에 있는데 그렇게 약간 좀 시선을 돌렸으면 정신의 재산 마음의 재산이 튼튼하다면 이런 거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그 우리 이제 저기 신행학교라고 불교 기초교리 강좌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우리 학생들한테 주는 숙제 중에 하나가 자신의 행복의 조건을 150가지 적어보기를 이제 숙제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 조건을 이제 적어보라고 하면 처음엔 다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나 행복 조건이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 뭐 부모님이 살아 있다는 것,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똑같이 밖에만 나가면 아주 밝은 햇빛을 쏠 수 있다는 것, 이 모두가 다 행복 조건이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행복 조건을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지 않은 조건에만 매달려 사니까 항상 이렇게 위축감이 들고 부족함이 드는데 가지고 있지 않은 조건에 매달리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으로 자신의 행복을 발견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미 가지지 않은 것에 매달리기보단 가진 것을 자각하는 그런 방법이 아마 비교를 통해서 박탈감을 가지지 않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방법. 저도 행복합니다. 네. 스님을 안다는 게. 고맙습니다. 아니 진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아까 그분도 어쩌면 그런 면에서는 자꾸 비교하고 그런 분위기 그거는 사회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런 분위기로 이해하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그분 옆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가족들도 있고 세상 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습이 잘 되셨다니까. 특별히 BTN에서 사랑받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나는 BTN에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불자들의 사랑을 받고. 아 네. 아 역시 갈수록 더 따라잡기가 네. 힘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 편집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